자, 난 준비되었으니까 빨리 왕따 당한 썰 들려줘. 너 오늘 포르쉐 저기 편집안 합니까? 그거 내가 안 할 듯? 오늘 거 저기 쫀득이 거 자포크님이 하세요. 내 버전으로. 내 버전으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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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방송 다시 켜야 될 것 같은데? 됐어. 뭐 용도 없어가지고 뭐 오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제 뭘로 했어? 자공개. 뭐 설명할 거 없이 바로 사실 스포성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야방이다 보니까 좀 공지를 먼저 드리자면은, 역학조사에서 가장 아무도 없는 그런 문제 없는, 절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생일 기념해서 원하나 형이 또 차 구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제대로 뭐 산 거는 뭐 했지만은 어쨌든 수령한 지는 이제 이틀 정도 된. 네, 드디어 차 들어왔어요. 수령하러 이제 천안에 온 상태고요. 이거를 딱 이제 11시 키우고 타고 집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맞아, 내가 펌프 존나 넣은 거. 국산 차부터 가격대별로 800만원대부터 약 2억 원 밑까지 다 추천해줬어요. 장단점과 네가 원하는 감성. 그치. 그래서 가장 적합한 차를 추천해줬기 때문에 뭐 길게 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 공개합시다. 참 좀 더 보이네. 아니씨. 네, 좀 너무 빨랐어요. 아, 예, 지금. 예, 아, 예. 그러면 뭐 그랑 얘기를 좀 해보죠. 뭐 하고 지냈어요? 나는 어제 아이자 개못하시는데. 씨발. 돌려. 한 번만 더 해봐. 자, 그럼 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깔라는 걸로 해줄게요. 자. 따라. 따라. 자. 자. 네, 운전해줄게. 카페 할까, 우리? 어, 가자, 가자, 가자. 혹시 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씨발? 전공일 아, 씨발, 축하네. 바라바바바. 와, 내 인생 첫 운전 방송. 오늘 긁는 거 한번 보여주시나요? 제 드리프트 보여드릴까요? 아이씨. 스파크 에어컨 틀면 안 나간다니요. 말씀이 좀 혐오를 어허! 주세요. 야, 여기 뭐 네가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지금보다 한 4분의 2, 4분의 1 정도 더 속도를 주면 안 될까? 무서워. 아이씨. 너무 무서워. 하는 것이야. 자. 자,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네. 아, 예, 예. 잠깐만요. 운동, 운동 좀 하세요. 아이, 씨발, 그럼. 이동 하긴 했잖아, 지금, 씨발. 잠시만, 씨발. 미친새끼야, 씨발. 운동 좀 하시지 마세요. 아니, 씨발. 이동 하긴 했잖아. 너무 오랜만에 운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봐, 여기서 봐.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여기 모임이 있나? 여기 혹시 천안 오르세? 그렇다. 천안 오르세의 오풍을 환영한다. 새 차를 샀는데 오르세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어쩐지 일로 오라더라, 씨발. 어? 여기? 천안의 명물 앞에 교토리? 새끼는 PPR로 올라왔지, 위로 올라왔지. 아니. 아니, 앞단 거는 위로 간 거 표시를 안 둬도 계속 붙이잖아요. 아니, 씨발, 이거 없는. 오르세! 돈돈돈돈 천안 오르세다! 오르세다! 오르세를 만난 심정이 어떻습니까? 씨발 깡패들인데 무슨 씨발. 아니 총이 없어. 소개라도 해줘. 빨리 본소리라도 해줘. 노래 불러줘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쫀득이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빨리 불어 빨리 불어 꺼져. 방금 전까지 캠프파이어 수준으로 타오르던 불이 입김 한 방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그거네. 이 시국 전용초. 와, 이게 마치 불면 안 되니까. 불면 안 되니까.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네. 아유. 아. 하나. 국룰이라 죄송해요. 셀카 찍어 올려야 되나?
아, 전 레즈코미트에서 자존심을 연구하고 있는 박지라고 하고요. 머리 꼬라지가 심한 뭡니까? 김앤팔이라고 하고요. 와, 이 모델 중에 GTS입니다, 제 차는. 가장 비싼 모델 중 하나죠. 그리고 가장 정성무투. 약간 콘돔 같아, 핸들에. 어, 이 택시 아닌가요? 택시 아니야? 어, 서울 택시인데 왜 택시! 이 택시 팔려고요. 갑자기요? 제 차는 이제 마이애미 블루 색상을 랩핑. 와, 진짜 예쁘다. 조스바 느낌 좀 나요. 와하, 반갑습니다. 저는 노란 포르쉐의 주인, 포르쉐의 수장이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포르쉐를 먼저서 선배로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쪽에 산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저는 그냥 정석이에요. 아, 포인트만 두고 나머지 무조건 다 노란색. 야, 근데 노란색 이쁘다. 보시면은 제 지갑이에요. 얼만데 이거? 75만 원. 나 진짜 개어이없다 진짜. 이거 여기 시장 가면 만원 좀 사요. 만원이요? 잠깐만. 네. 지금 말실수하면 안 돼요. 여기 오르세 수장 앞에서 말실수하면은 당신 차 어떻게 될지 몰라. 자, 마지막 포르쉐. 오, 지색 포르쉐. 자, 그럼 지색 포르쉐 주인 나와주세요. 어, 지색 포르쉐 주인. 지색 포르쉐 주인 누구야? 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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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내가 맞지 아,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저희 다시 보기를 보셔도 되지만은, 저희는 스파크가 쫀득이 차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잠깐만. 그럼 뭐야? 저거 누구 거야, 그럼? 야, 스파크 누구 거야? 포르쉐 보이면 어디 금방지게 꼈어, 저거. 누구야? 어? 어, 뭐야? 어? 어? 전화가 오는데? 없어! 차도 빼주세요. 나는 이런 거 용납하기 조금 어려운 사람이라서. 근데 막내가 어디 벌써 앉아 있나? 일어나. 뭐 해 지금? 막내가 테이블 안에 있어. 일어나. 아무라도 나가봐.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은 한 번이지만 포르쉐는 또 영원하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해. 제대로 선배님들한테 인사를 해야 돼. 그래 인사 받아봐라. 인사해봐라. 인사해. 마음에 안 들면 여기도 못 앉아? 신입 포르쉐 지색 쫀득이랍니다. 해야지. 나 지금 신입 포르쉐 지색 쫀득이라서 지새끼네 이거. 좀 고생하고. 안녕하세요. 신입 포르쉐 지색 쫀득이가 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 누가 머리 그렇게 헝클려고 했어? 포르쉐의 오너는 언제나 젠틀과 간지를 겸비하는 그런 무겸비한 그런 사람이어야 해, 알았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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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인사해야지. 누님,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신입 포르쉐 주식 좀 늦으라고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뭐 GTS 모델 이하 사람들의 개혁편을 얘기해. 아,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최약체야. 왜? 이제 지새끼 쫀득이 형 그래. 마지막 오너 맞았습니까? 신입 포르쉐 딸기 형에게 너가 그래 차종이 뭐라고? 포르쉐 박터 칠리팔입니다. 어, 뒤에 뭐 안 붙었는데? 잠깐, 저희 해. 아니, 칠리팔 뭐 S, GTS 있을 거 아니야? 기본입니다. 지금 노말을 샀어? 못해도 S는 사야지 여기 껴줄 수 있는데 노말을 사가지고 여기 와보면 우리가 대화에 껴주기 많이 어려워. 이 정도면은 북한이 빗돌을 들어가야 돼. 마지막으로 오르세 정신적 지주 회장님께 인사드리게. 회장님 누 스파크의 김범수 쫀득이라고 합니다. 아, 차 뭔데? 포르쉐 박스터. 박스터 뭐? 마, 차키 한번 보여드려라! 좋은 차를 샀네. 이야! 자, 그럼. 수고했고. 아니, 이거, 제 이게 아니에요. 막내라고는 하지만은 포르쉐 오너로서 지켜야 되는 매너와 수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마디 시켜보자고. 일단 포르쉐 오너는 언제나 이렇게 머리를 헝클리고 다니면 안 돼. 가르마를 탈 거면 잔머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탐도 조금만 더. 좋아요. 오케이. 와, 좋아요. 그리고 우리 봐. 포르쉐 오너 안경을 끼면 안 돼. 아, 그러네. 회장님은? 회장? 야, 아, 멋있어. 그러면은
포르쉐 오너로서 차 공개를 했는데 오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주신 돈으로 이게 산 거지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6루스에 들어올 생각 있나? 안 들어 씨발. 음료수 나오면 한 모금씩만 하고 간단하게 시운전 하면서 마무리하자. 나 생일선물 준비하고 있어. 나중에 줄게. 아 따로 생일선물 준비했어? 아, 저 준비했어요. 뭔데? 오. 아 그 서프라이즈. 자, 그리고 나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 시간에 일어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선물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우리가 너희의 생일 선물이야. 너무 그렇게 생각해 다들. 우리가 힘든데 다 모이기가. 하나 씨. 그만해 개새끼. 그만해 미친놈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차 운전하는 거. 제 선물을 공개 먼저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저 어떻게 뭐지? 제 선물을 미친 새끼야. 제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지만 쫀득이한테 양보했어요. 빠랄라 빠끄레찌 빠끄레찌 랄랄라. 바로 누구지? 우리 빠끄레찌 양. 그리고 피부에 마스크도 씌워줬어. 저희가 신경 썼어요. 저의 센스랄까? 왔다 좋네. 아 씨발 저 앞에 그림 때문에 타다 거네 이 개 같은 거 이거. 자 여러분 마무리를. 뭐야 뭔 소리야? 뭐 쓸레 소리다. 뭔 소리야?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몰카를. 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포르쉐의 주인이 된 걸 너무나 축하드리고. 미친놈들아 이거. 야 포즈라도 한번 잡아봐요.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봐요. 자 마지막 멘트 아디오.